지난주엔 거제도로 상륙한 6호 태풍 카눈이 전국을 통과하면서 곳곳에 피해를 입힌 한 주였습니다. 오늘은 아픔의 장소를 맨손으로 일구어 멋진 희망의 장소로 바꾼 아름다운 곳을 소개합니다. 본 영상은 23년 3월에 촬영하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행복 가득 별마을입니다. 유럽성인가요? 정말 유럽성 같네. 성은 주로 강 해안가 언덕이 요새 지역에 있는데 기도 해안가 언덕 위 아닌가요? 그럼 성이 맞네요. 네, 거제도에 있는 매미성이죠. 누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 성을 쌓았을까요? 거제도에서 관광사업을 위해 아니에요, 백삼순씨 개인이 쌓았다죠. 왜요? 백씨 개인의 관광사업을 위해서요? 성 바로 앞바 위에 시원한 파도가 밀려와 부딪힙니다. 경북 영덕 출신인 백씨는 1981년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해 바다가 보이는 이곳에 은퇴 후 가족들과 보낼 목적으로 이곳 부지를 구입했다죠. 잠깐, 성 내부도 있나요? 그럼요, 성 내부도 있지요. 동화 속의 성에는 성주님도 계시고 공주님도 계세지요. 가끔씩 밖으로 나와 이렇게 성 밖을 감상하기도 하겠죠. 와, 몽돌해변과 푸른 바다가 너무 잘 어울리죠. 계단을 통해 성 내부로 들어갈 수도 있지요. 그런데 왜 매미성이라 하지요? 2003년 초강력 태풍 매미로 이곳 밭이 엄청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. 그래서 태풍으로 무너진 밭을 복구하기 위해 주위에 흐트러진 돌로 축대를 쌓은 것이 그 시작이었죠. 이렇게 무거운 옹벽용 사각형 화강석을 중장비의 도움도 없이 오직 리어커와 맨손으로 말입니다. 그럼 멋진 설계도면은 있겠죠? 없어요, 머릿속 조감도로 했다 하지요. 이제 성은 완성되었는지요? 20년 동안 쌓았지만 아직 70% 정도만. 앞으로 꿈꾸는 더 멋진 매미성을 기대해봅니다. 바닷속이 너무 투명해 하늘에서도 속이 다 보이죠. 친구들이 멋진 풍경에 환성을 지릅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